이번에는 기본 턱걸이를 넘어서 좀 더 높은 난이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 이제 기본기가 준비되어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린 방법인데, 턱걸이를 넘어서 이제 머슬업이라는 기술, 더 상위에 있는 어려운 기술들이고, 네, 머슬업이라고 하는 거는 철봉을 완전히 몸 상체를 전반적으로 다 올려주는 기술인데, 머슬업은 이렇게 수행됩니다. 와, 이게 기본적으로 머슬업, 알고 있는 머슬업입니다. 아, 되게 멋있죠? 와. 와우, 아, 지금 관객분이 계시는데 어깨 힘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자, 지금 동작을 쉽게 보여주셨는데 좀 더 세세하게 기술적인 것을 원하기 원하면 네, 초보자분들이 접근을 할 때 저도 이런 방법을 썼는데 접근 방식은 물론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접근한 방식은 처음에 반동을 주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반동, 콜. 네, 반동 머슬업이라고 해서 처음에 앞에 무슨 발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이제 탄력을 줄 수 있는 발판을 찍고 이 탄력을 받아서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런 느낌이 됩니다. 여기서 이런 느낌이 되죠. 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탄력을 받은 상태에서 무릎 굽혔던 걸 이렇게 올라가시면 반동 머슬업이 되는데 무반동 머슬업에 비해서 훨씬 쉽죠? 올라오기 쉽죠. 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상상력을 통해서 앞에 발판을 받는다. 네. 밟고 올라간다. 그리고 당기는 각도는 풀업은 일자로 올라가게 되죠. 네. 일자로 올라가는데 머슬업은 꺾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제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이렇게 오르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뭐야?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한데. 잠깐만요. 아니, 이거 이상한 거예요? 힘 전달이 뭔가 이상하지만 근데. 이제 이것은 기본적인 힘 가지고 잘 누리는 거예요. 아, 네. 어거지 힘을 했다. 그러니까 힘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 힘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힘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이렇게 걸려요. 여기서 이렇게 턱 쪽에다 걸리게 됩니다. 한 번 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발판을 밟고 튕겨서 올라온다고 생각하시고 몸무게가 공중에서 쟀을 때 0이라고 생각되는 지점 있잖아요. 몸이 제일 가벼운 지점, 제일 가벼워진 지점에서 상체를 위로 이렇게 숙여주고 이렇게 앞으로 네. 그리고 철봉 위에 이렇게 걸려 있으면은 손을 떼도 올릴 수 있어요. 네. 나머지는 바디 부분 올려주면 됩니다. 이거 팁 오케이. 상체를 위로 올린다. 상체를 위로 빨리 올린다. 네. 자, 이게 무게중이다. 어머지로. 이거는 이제 시간만 지나면 나머지는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